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수능 미사에는 수험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천주교, 제주교 소속 신부들도 학교를 찾아 미사를 함께 집전했습니다. 준비한 응원 영상이 이어지고 제자들이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교사들의 특별 무대도 이어집니다. 수능 미사가 끝난 후 선배와 후배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용기를 얻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후배들이 길게 만들어 놓은 인간띠 사이를 고3 수험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열띤 응원이 펼쳐집니다. 수능 대박나세요! 교사들과 후배들의 힘찬 응원을 받은 수험생들도 잠시나마 긴장감을 푸는 시간이 됐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수능 끝나고는 이제 그냥 자유의 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며칠 안 남아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했는데 신부님하고 후배들하고 선생님하고 많은 분들께 응원 받으니까 좀 불안감이 그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 제주에선 재학생 5,179명과 졸업생들을 포함해 모두 6,9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수능은 아침 8시 40분부터 제주시 지역 12군데 시험장과 서귀포 지역 4군데 시험장 등 모두 16군데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에 이어 초고난도의 이른바 킬러 문항이 배제되는 것. 중간 난도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돼 변별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긴장감 속에 보내는 고3 수험생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곳곳에서 쏟아지는 격려와 응원이 고3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